어서오세요. 도토리묵입니다. 오늘은 거기대야 영장을 왔습니다. 당연히 비 소식은 없었어요. 짐을 다 내리고 텐트를 칠라 타프를 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비가 쏟아지네. 지금 보시면 예 이렇게 예 짐을 다 내렸거든요. 아 이제 타프 쳐야겠다 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이렇게 쏟아지네요. 하, 이거 조금 그치길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뭐 타프 텐트 그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원해서 좋긴 하네. 예. 그냥 완전히 그친 건 아니고 조금 들어올 때 조금 들어올 때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럴 때가 제일 원망스러워요. 다 준비되고 나서 비 오면은 가장 이상적인데 거기 날씨라는 게 저희 마음 같지 않잖아요. 어찌됐든 더 올 수도 있으니까 냅다 쳐볼게요. 예. 땀은 그렇게 안 난다. 됐어? 오케이 됐다. 수고 수고. 비가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타이밍이 약간 그치는 타이밍 같아요. 그지? 그래도 시원해서 좋아요. 제가 에? 땀을 엄청나게 많이 흘리는 스타일인데도 막 이렇게 땀이 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를 못하겠습니다. 예, 괜찮아요. 우선은 그쳤다. 근데 비가 또 이따 칠 거야. 씨. 이게 지난번에 계곡에서 제가 새벽에 출수하면서 실내가 개판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털어줘야 돼. 아, 남주 고생했어. 어? 어,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야, 사람들. 아, 그래요. 다치니까 비가 그쳤습니다. 다치니까. 아예 그냥 저희가 조금 일찍 와가지고 쳤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어? 비 그치고 나서 쳤다든지. 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재수가 없으려면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난 그 계곡 백패킹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예. 우선 여기 맥주 한 잔 들이키고 그 다음에 다음 일정 아직 점심 못 먹었습니다. 점심 먹을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또 다람쥐님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아니 저분이 저 다람쥐님이 맞아 그러실 텐데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제 눈치 채셨을 거야. 헤어 컬러가 바뀌었거든요. 헤어 컬러가. 어쨌든 다람쥐님 맞습니다. 청설모 아니고요. 네, 진짜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 시원해. 이게 이 정도면 가을 날씨라 그래도 맞지 않나? 그지? 야. 근데 아까 딱 처음에 도착해서 제가 첫 마디 한 게, 아, 하루 때 가져올 거 잘못했다. 이 얘기를 했어. 그지? 그지, 그지. 그 정도로 좀 날씨가 덥진 않고 그냥 되게 시원해, 그냥 되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로 때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이 덕유대 양재는 화로 때를 쓸 수는 있긴 한데 시원은 하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정도 시원할 줄 몰랐어. 그러니까 화로 때가 생각날 만한 그 정도 시원한 날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다람쥐님 이제. 점심을 먹읍시다. 응. 네? 배고프지? 배고프지. 아침도 삼각김밥 먹고 왔잖아. 아침도 삼각김밥. 예. 점심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잘 안 먹었던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아이스박스를 하나 챙겨왔거든요. 그 수산물 시장에서 그 파는 아이스박스. 그러니까 수산물 시장에서 뭔가를 사왔습니다. 그거 준비합시다. 네. 오케이? 가자, 다람쥐. 아이고. 저희가 오랜만에, 예, 해산물을 준비했어요. 저는, 뭐 되게 크다. 저는 저기, 참소라. 이 참소라. 이게 먹고 싶었고. 다람쥐님은 새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점심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되게 크다 진짜 이거. 그지? 마음에 드는데? 무섭다. 아, 이 정도 먹어야지. 와. 뭐야? 좋습니다. 좋아요. 예. 정말 비 소식이 없었어. 역시 기상청 일을 잘한다. 그런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고, 많이 기다렸어요. 비를.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비를 많이 기다렸을 텐데, 아까 비가 그친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정말. 엄청나게 쏟아져요. 뭐 이 정도 비야 뭐 그냥 내리나 보다 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우선은 시원해서 좋습니다. 예. 어때? 괜찮아. 오랜만에 이제 나왔는데 비까지 오고. 그냥 이 정도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치? 이 정도 그냥 쭉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비 와서 불편한 거는 그렇게 없어요. 요즘에는 비가 좀 와서 불편하더라도 시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아, 또 더 내리네. 근데 보시는 분도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아. 아, 좋다. 야, 이게 오늘 비 소식이 있을 줄 알았으면 저희가 뭐 해산물을 준비를 안 해왔다고. 막걸리라든지, 파전 종류 이런 건 준비해왔을 텐데. 어쨌든 뭐 이제는 뭐 일기예보에 비 소식이 있었다 없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 거, 요게 중요한 거지. 어쨌든 기분이 좋네요. 보시는 분들도 좀 시원함 느끼셨으면 좋겠어. 느끼시죠, 여러분들도? 오락가락합니다. 많이 내렸다가 조금 지금처럼 거의 그친 것처럼 내리다가 그러다가 또 쏟아지다가 그런 걸 반복을 해요. 그거 두 개는 나, 그거 두 개는 나도. 잘하네. 야무져, 야무져. 이거 보세요. 한 번씩 이래요, 한 번씩 이래. 저는 너무 좋다 그래서. 예. 괜찮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잘 샀어요. 잘 샀어. 예. 근데 이거는 그날 껍데기에 비해서 양이 너무 없어. 아, 그렇긴 하지. 근데 맛있다. 맛있다. 그리고 오늘 그것도 갖고 왔어요. 비빔면 있잖아요. 이 소라하고 먹으면 진짜 좋겠더라고. 근데 그냥 그 소라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 새우는 어때, 새우는? 새우? 새우 열어볼까, 한번? 응, 열어봐. 오우, 괜찮네. 야. 이게 지금 비가 뭐 이렇게 더 내린다기보다는 바람이 부니까 나무에 이제 맺혀있던 그 물방울들이 이렇게 내리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네요. 어쨌든 뭐 저기 뭐 내리든 간에 아니면 바람 때문에 이렇게 비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든 간에 떨어지는 빗소리는 좋긴 합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더 좋네, 그리고. 꽤 됐지. 꽤 됐지. 잠시 술 뭐 줘? 응? 뭐 줘? 맥주 줄까? 맥주 하나 다 못 먹을 것 같아. 소주 조금만 먹을게, 여기 있다. 그래, 그러면. 그래. 소주를 마신다고? 응. 아, 예.
다람쥐님이 오랜만에 나오니까 소주 먹는다는 얘기도 하고 말이야. 어디다 조금 먹어? 여기. 어디? 아. 여기. 여기 양념 종지잖아요. 양념 종지. 어. 오케이 알았어. 됐어. 됐어. 자, 짠, 짠, 짠. 원샷. 아, 됐다. 아, 맛있어. 좋네. 맛있어. 다람쥐. 소주 한 잔 더 받아. 왜 그래 왜? 아니 무슨 송충이 같은 게 한 마리 있어서 팍 쳤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아 집에 갔어 집에 갔어. 어. 자. 응, 근데 짠해. 아 좋다. 새우 먹었어요? 아니다 이거. 아 그래? 너무 맛있어. 통으로 먹어 통으로 먹어. 통으로 먹어야지 맛있어. 식감이 좋지. 그럼. 꼭꼭 씹어. 괜찮아? 맛있어. 진짜 맛있다. 소주 먹었어? 두 잔째. 어 진짜 먹었네? 아 일부러 소주를 조그만 거 사왔습니다. 그냥 나발불게. 잘 사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1kg에 만 원이더라고. 2kg 사왔거든요. 2kg 사오니까 고나마 조금 먹을 만한 양이 되지. 1kg 가지고는 뭐 어디 뭐 누구 코에 못 붙이겠더라고요. 다음에는 한 3kg 사야겠어. 근데 맛있다 진짜. 아 진짜 맛있다. 식감이 너무 좋아. 어 빠졌다 여기. 아 저기 다 해 저기. 샤브샤브 되는데 샤브샤브. 어우 짜겠다. 아 샤브샤브. 아 샤브샤브 됐는데. 아 좋다. 볼 빨개진 거 봐. 소주 먹어줘. 소주 두 잔에 볼 빨개진 거 봐. 예. 네. 맛있어? 봐봐. 뭐 먹는 거야 지금? 새우. 진짜 맛있어. 맛있어? 어. 다행이네. 쫀득쫀득해.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좀 주면 안 돼? 응? 맞아, 응. 이거 제일 맛있는데? 에이, 뭐. 뭐. 맛있어? 그게 제일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다시 또 비가 내리네요. 너무 쌀쌀해. 쌀쌀해? 어. 자켓 없지 뭐 하나 걸칠 거. 나 안 갖고 왔어. 이거 봐봐 닭살도다. 너 갖고 왔어? 난 하나 가져왔어 자켓 저기 뭐야 셔츠. 아. 닭살도다 봐. 어 춥다. 이게 말복이라서 이게 닭살이 돋네. 좀 이따 닭 먹을 건데 벌써 돋으면 어떡해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지난번에 먹었잖아. 아니 저희 지난번에 한번 먹었어요. 괜찮더라고. 카메라 있어서 얘기한 거구나. 나 그냥 얘기하는 줄 알았어. 아니 이게 다람쥐님이 저기 요즘에 좀 안 나온 지 됐잖아. 그 감을 잃었어, 감을. 감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 아직 가을도 아닌데 감이 벌써 나와? 감이 살아있네요. 야, 얘 간이 이거 어? 감을 이제 심폐소생술로 해버리네. 아, 정말. 아, 좋다. 맥주 마실래? 아니, 지금 싫어. 좋다. 오케이. 소주가 아직 안 깼어, 두 잔 마신데.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요거 저기 스톱 스탠드 한번 리뷰했잖아요. 실제로 제로 써보는 건 이제 오늘이 처음이라고. 야, 잘 샀습니다. 예. 요 냄비가 이제 뭐 캠핑용, 백패킹용 그런 게 아니라 전골 냄비 있잖아요. 집에서 쓰는 거. 전골 냄비를 갖고 왔는데 요거에도 꾸덕 없네. 하긴 뭐 그 하중이 8kg까지 견디니까 뭐 아주 괜찮게 잘 산 것 같아요. 꺼진 것 같은데? 꺼진 것 같아? 리액터 꺼진 것 같아? 불 조절하다가. 아, 가스가 없나 보다. 아, 가스가 없어? 다람쥐님 불 조절을 하다가 끈 줄 알았는데 가스를 다 썼구나. 아무래도 저기 뭐냐? 저기 그것도 했지? 요거 새우도 하고 소라. 그다음에 소라도 끓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스를 좀 빨리 썼어요. 오케이. 아, 잘하시네. 아직 더 있어야 되지? 한참 좀 있어야 돼. 이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바람이 이렇게 한 번씩 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맺혀 있는 애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했잖아요. 비 그치고 나서 나무 아래 같이 있다가 발로 나무 팍 치고 그다음에 빠지면은 거기 남아 있는 친구들만 이렇게 비 맞는 그런 거. 친구들만 이제 비 젖는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비는 안 오는데 바람 불 때마다 이렇게 타프 위로 물방울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뭐 비 오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우선 청각적으로는 말이죠. 어찌됐든 이거 찜닭 아직 더 있어야 되지. 아니 근데 얘 때문에 되게 따뜻해. 아, 따뜻해? 완전 좋아. 따뜻하단 말이 나와? 너무 따뜻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겠죠? 따뜻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 아, 드디어 다 됐네 그냥. 다음 주 고생했어. 먼저 맛을 봐봐. 맛있지 뭐.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감자? 응. 어때? 응. 맛있어? 응. 닭도 먹어봐. 닭은 조금 이따 밥하고. 알았어. 응. 먹어. 응. 이제 비는 뭐 완전히 그쳤고요. 바람도 예, 잦아들어서 안 불어요. 왜 그래? 고추. 저는 그러면 오늘 복날이니까 말복, 예? 라스트 복이니까 찜닭 요거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지? 괜찮네. 두 번째 사 먹는 것 같아 이거는. 작년 겨울이었나? 아, 올해였겠다, 그치? 아, 1월? 2월? 올해 먹었었어. 맛있나? 다음에 맥주 먹어? 계속 약간 더부룩 해서 콜라. 아까 그 소주 두 잔 먹고, 예. 짠해. 아, 좋다. 괜찮아? 지금 이제 주변에 없어요. 암흑이 암흑. 가까운 팀은 없어. 저기 위에 한 팀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뒤쪽에 또 한 틈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뭐 다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팀은 한 팀도 없어요. 너무 좋다. 조용해서. 안 좋아? 좋아. 조용해서 좋잖아. 날이 좀 약간 좀 추운 것 같아가지고 저는 긴팔을 가져와가지고 입었어요. 안 가져왔지? 나 안 가져왔어.
저 날씨가 이럴 거라고 생각도 못 했으니까. 추워? 약간 쌀쌀해. 쉬니까 훈훈하다. 그치? 근데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사지. 저는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너무 편해, 진짜. 예. 괜찮습니다, 이거. 좀 뭐 비싸긴 하지만. 근데 오늘 써보니까 진짜 편해요. 전 처음 썼는데 오늘. 근데 이거 제가 이제 오래 써가지고 불조절 이게 하기가 좀 힘들다 그랬는데 난 불조절 되게 잘하지 않아 이거? 그지? 너 몇 번 꺼먹었잖아 오늘. 아니야 그 정도 하면 잘한 거지. 잘하지. 불 좀 낮춰. 덥다. 불 좀 낮춰. 소리가 나서. 응 딱 좋아. 이거 봐 잘하잖아 불조절. 이렇게 하기 진짜 어려워요 이거 쓰시는 분은 알지만. 그지? 진짜 따뜻하다. 그지? 이 절기라는 게 진짜 과학적인 것 같습니다. 이 말복 딱 되니까 바람도 좀 불고 글쎄 뭐 비 온 거야 뭐 절기랑은 상관없겠지만은 기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지? 응. 아 기계 맥혀 그냥 절기라는 완전, 게 그냥. 완전.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아까. 다람쥐님도 얘기하고 저도 뭐 생각을 했지만은 화로대를 좀 갖고 왔었을 걸. 예. 이 정도 날씨였다면은 화로대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말이지. 화로대가 생각나는 날씨예요. 아침까지만 해도 안 그랬어. 그렇지 아침까지만 해. 올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 못했어요. 휴게소만 이렇게 들릴 때 그때도 야 타 들어간다. 가서 제발 좀 덥지만 말아달라. 이런 바람이었었는데 어 그걸 뛰어넘네. 저 이제 뭐 저녁도 다 먹고 했으니까 슬슬 정리하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치를 하러 갑시다, 다람쥐. 응, 응, 응. 오케이? 응. 뜻하지 않게 우중 캠핑 살짝 하고 그리고 정말 시원하게 하루 잘 보냈어요. 야 이게 말복이라고 날씨가 이렇게 달라지나? 응? 비 오고 그리고 엄청나게 시원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제 금방 가을 올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잘 건데 다람쥐님이 안 보여요. 저랑 같이 세수하고 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올 수가 없다. 저만 인사를 드린다. 대신 손으로나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다람쥐도. 안녕. 말해도 돼.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어제 잘 때 막 그렇게 추운 거? 추운 거 살짝 느꼈어요. 근데 저기 뭐야, 침낭 덮으면은 괜찮은 정도, 그 정도 날씨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은 가을 같아요, 가을. 정말로. 약간 가을 좀 진행된 그 정도, 그 정도 가을 있잖아요. 그 정도 날씨 같습니다. 엄청나게 시원해. 엄청나게 선선합니다. 이야. 그리고 뭐 우중 캠핑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이죠. 비 오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해가 이렇게 나고 바람도 조금 불고 타프는 거의 다 마른 것 같아요. 그지? 물방울이 조금 좀 있는데 그건 이제 슥슥 닦아주면 아주 금방 마를 것 같고. 아, 제가 정말 하루 차이인데도 계절 변화가 그냥 정말 진짜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나네요. 그지? 내 성격처럼? 그렇지. 아, 남지 성격이 또 이 손바닥 뒤집듯이 하거든. 죽을 듯이 하거든요. 예. 하, 뷰 좋네. 아, 예, 살아있습니다. 좀 춥다, 많이. 그지? 우리 뭐 따뜻한 거 있나? 따뜻한 게 없지. 따뜻한 거 먹을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어. 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지. 그냥 아메리카, 그냥 커피는 없어, 우리? 없나 보네요. 없네. 녹차. 아, 녹차 있어? 어. 녹차라도 한잔 마시자. 진짜 가을 날씨다, 그지? 나중에 잘 때 안 추웠어? 괜찮았어? 그냥 딱 좋았어, 진짜. 딱 좋았어. 맞아, 이 말이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이불 밖으로 손이나 발 빼놓으면 약간 춥고, 덮으면 딱 적당한 그 정도 밤 날씨였어요. 아, 이제는 진짜 뭐 백패킹도 그렇지만은 캠핑 다니시는 분들도 긴팔 옷들 보안이란다. 보온 장비들 같은 거. 그런 거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어우. 근데 이게 산에 가면은 더 심할 것 같아요. 더 심하지? 이게, 진짜 보온 장비 잘 챙겨가지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산으로 가시는 분은 더더욱더. 저 이렇게 어제 오늘 있으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되게 좋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나. 응? 근데 이제 이거는 제 입장, 우리 입장에선 그렇죠. 저희는 뭐 차를 좀 멀리 대놔도 되고 전기가 없어도 되고 그렇게 다니는 걸 좀 익혀져 있으니까 괜찮은데 또 이제 OKM 주로 하시는 분들은 차 바로 옆에 대고 이제 짐 내려야 돼요. 왜냐면 짐이 크게 무겁고 그러니까 또 전기도 돼야 되고 애들도 있으면은 전기 필요하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쪽 전기 안 되는 이제 사이트로 좀 많이 안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땡큐죠. 저희는 이쪽이 전기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아, 너무 좋다. 여기가 항상 많이 비어? 많이 비어, 여기. 그냥 시즌에도? 시즌에도 많이 비어. 근데 사실은 요즘에 좀 약간 전기 되는 대로 다니고 그랬잖아. 그게 자꾸 익숙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아,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그 익숙해지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어제도 막 오면서 걱정한 게 여기 전기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먼저처럼 서큘레이터나 이런 거 가지고 왔으면 되게 시원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좀 아씨 오면 더우면 어떡하지? 막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좀 너무 편하게 좀 다녔던 것 같아. 아니 나도 그 생각 그 걱정을 했어. 딱 이제 도착했는데 그늘이 있으면 또 너무 더우니까 그래도 더우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뭐 덥지는 않았었고. 근데 요즘에는 뭐 충전식 서클 있잖아. 조그만 선풍기. 그런 것도 팔고 하는데, 그거 준비되어 있으면 이런 데 한번 여름에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 비가 와서, 캠핑장을 못 둘러봤어요. 네, 다행히
아침에 비가 딱 그치고, 예. 날씨도 선선해가지고,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쪽에서 지금 캠핑 하시는 분들이, 손에 꼽아, 손에 꼽아. 저희한테 너무 좋지. 그지? 근데 국립공원 야영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사이트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거든요? 사이트 간격이 너무 좁아요. 그게 좀 아쉬워. 그지? 사이트 간격이 이렇게 좁더라도 뭐 사람만 없으면은 어떤 여유를 맞아. 확실히 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변에 좀 예약 안 돼 있는 그런 자리가 많은 그런 사이트를 예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처럼 말이죠. 근데 여기는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혼자 여성분 혼자 그냥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지? 아, 그렇지. 그 정도야, 어. 얘기는. 그러니까 막 혼자 나가고 싶은데 산은 좀 무섭고. 네. 막 그러신 분들은 여기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 그냥. 근데 국립공원 야영지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뭐 이제 백패킹이나 뭐 캠핑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국립공원 야영장 찾아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시원하다. 너무 좋다. 예. 예전에 이렇게 걸었으면 벌써 땀이 미친 듯이 흘렀을 텐데 그만큼 날씨가 가을 날씨 됐다 요런 말씀. 야, 여기도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다 사이트입니다. 다 사이트 되게 많아요. 그지? 여기 위에가 다 사이트예요. 차로는 진입이 조금 어렵긴 한데, 여기 위에도 다 사이트입니다. 대낭맥은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여기는 근데 되게 좋은 게 붙어 있질 않아. 아, 그래? 그러네. 이게 지금 다 하나씩 돼 있네. 아, 솔직히 나도 여기 봤었는데, 이 자리. 이거? 이 자리 봤었어. 여기 이쪽도 좋네. 저희 사이트는 이렇게 줄쳐진 게 두 개가 있어요. 바로 붙어가지고 그 두 사이트인데 여기는 그냥 딱 하나 그냥 사이트가. 여기가 더 낫다. 그치, 봐봐, 다 단독이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이제 입장차라는 것 같아요. 저희는 차가 못 들어가도 좀 걸어가더라도 그래도 이제 단독으로 된 사이트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제 오캠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차를 옆에 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입장차 같고 다름진님 말씀처럼 여기 이제 뭐 백패킹 시작하시거나 그런 분들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많이 걷지도 않습니다. 뭐 살짝 걷는데 그냥 올고지 백패킹 장비를 사용해서 이쪽으로 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름 경사가 있습니다. 예. 여기 사이트 정보 좀 드려. 그냥 단독 사이트. 아, 여기가 저희가 지금 와 있는 데가 삼형지예요. 삼형지. 아까 저기 밑에가 여기 밑에가 이제 삼형지 덕유대 야영장 삼형지 45번이고 그 다음에 50번도 괜찮네. 이제 50번도 괜찮고 그다음에 여기 46번 있거든요. 46번? 여기 한번 볼까요? 괜찮네. 여기 46번도 딱 단독이야. 46번은 딱 단독입니다. 그늘도 잘 나오고 49번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여기. 근데 솔직히, 도토리묵님이나 저나 좋아하는 사이트는 여기가 더 그치. 좋아하는 사이트다. 우리는 여기가 맞지.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은 여기 개수대도 그렇게 솔직히 멀진 않아요. 저기 화장실은 좀 멀어 보이긴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뭐 전혀 무리 없는 그 정도 거리에요. 그리고 저기 뭐야 이 삼형지 한 50번대 사이트에다가 이제 그릴을 놔두고 가셨네요. 예. 깨끗하다. 그릴 제 뭐가 깨끗해. 썼잖아. 그러니까 그릴 요거는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다. 땀도 안 나? 야, 보통 여름 날씨였다면 이렇게 걸어다닐 생각도 안 할 거고, 만약에 걸었다면 땀이 진짜 엄청나게 났을 텐데. 너무 시원하다. 보시는 분들이 왜 다람쥐만 일하고 도토리님은 일 안 하세요? 아, 제가 자두 씻어왔습니다. 네 개 씻어왔습니다. 그냥 팍팍 씻어왔어요. 저도 그냥 뭐 앉아서 주는 거 받아 먹지만 않는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빨리 해. 알았어. 되지 않았어 이제? 이제 됐어. 나무 흔들리는 거 안 보이시나? 그지? 너무 예쁘게 흔들린다, 나무. 파프도 다 마른 것 같은데? 다람쥐 한번 봐봐. 그냥 털기만 하면 될 것 같아. 그지? 다 말랐다? 다 말랐지. 군데군데 물방울이 좀 있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하고. 텐트 바닥도 살짝 눅눅하네. 뭐 한 거 닦고 올게. 네. 그래. 조금 눅눅한 기만 없어지면 그때 챙겨야겠어. 아까 눅눅하다. 어제 하는 거 다 말렸지? 그지? 이런 게 제일 이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빗딱 오고 철수할 때 장비들이 다 말라있는 그 상태가 이제 우중 캠핑하기 제일 좋은 거죠. 또 계절적으로도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가을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저희가 온 거 같아가지고 부담도 없고 많이 시원했습니다. 그지?
잠지. 어. 오랜만에 출연하니까 어때?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좋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어제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비 소식이 없었으니까. 지난 백패킹에도 비 소식이 없었는데 비가 내립니다. 하, 그런데 이번 비는 너무 좋았습니다. 뭐 우중 캠핑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다렸던 그런 것도 있고 더위를 완전히 그냥 완전히 해결해줬어요. 오늘은 가을 날씨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 편하게 잘 쉬었다 갑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도 없지만 나무 그늘 이게 기가 막혀요. 가을에 단풍 다 물들었을 때 그때 한번 또 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갈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